튀김기의 히터 단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멀티테스터기를 준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레인지는 오음으로 맞춰주세요. 테스터기 양단 리드선을 히터 단자에 접촉시키면 영상처럼 저항값이 표시됩니다. 이 저항값은 정상입니다. 접촉이 불안할 때는 저항이 표시 안되거나 큰 값이 나올 수 있습니다. 이럴 때는 잘 접촉해 주시고 정확한 저항값을 확인하고 만약에 저항값이 표시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히터 단선으로 판단하시고 새 히터로 교환해 주시면 됩니다. 이상입니다.